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섬에 이틀 동안 들어갔는데 하루는 비와서 잡지 못하고 하루 동안 잡은 바로 풀무치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이 괴물메뚜기라고 제가 칭하긴 했는데 실제로 보시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올 법합니다. 그 괴물메뚜기를 오늘 괴물개구리라고 했던 바로 PC프로에게 먹이로 한번 줘보는 시간도 가지고 이 풀무치 어떤 생물인지도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여기에 약 10마리를 준비해서 왔습니다. 잡은 거는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먹이로 쓰기 위해서, 그리고 리뷰하기 위해서 데려왔는데요. 정말 큽니다 진짜. 와, 우리나라에 얘가 사는 게 좀 신기할 정도로 큰데, 거기 있던 아저씨가 이거 외래종이냐고 막 저한테 물어보셨거든요. 풀무치는 외래종이 아니라 우리나라 토종입니다. 자, 환기를 좀 잘게끔 벼도 좀 넣었는데, 우와 보이시나요? 비교를 하자면 이 정도인데, 지금 짝짓기를 하는 친구도 있고, 오 색깔이 좀 풀색깔도 있는데, 제가 좀 큰 아이를 꺼내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야 얘가 크네. 오야야야야 다 커. 오야야야 야 나오지 마. 오야야야야야야 아, 안돼 안돼. 야야 얘네 왜 날라서 나와. 야야야 벌써 한 마리 잡았어요. 아 야야야 이거 이 강아지가 이거 발로 내 머리 미는 거랑 비슷해. 얘네가 진짜 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참. 오야야 오야야 진짜 비행을 해버리네. 와 다 잡아왔어요. 우선은 넣고 촬영 좀 하겠습니다. 진짜 큽니다. 와 야 이거 뒷다리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잘 보시면은 얼마나 두툼하면은 이 근육질입니다 여기 다. 그래서 얘네가 실제로 비행을 할 때 여러분들 뒷다리의 원동력으로 확 뛰거든요. 그 탄력에 의해서 한 15에서 20kg로 한 50m까지도 비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힘과 큰 날개를 지녔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가시가 굉장히 날카롭잖아요. 이게 방어수단인데 보통 작은 새라든지 다른 곤충에게 잡혔을 때 뒷다리로 펑 차가지고 도망가는 힘을 가졌고, 가시가 많이 돋아나 있는 거는 이제 리우코라는 거랑 이제 호주의 외타라는 그런 친구들도 이렇게 많이 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괴물메뚜기라고 하는 이제 선풀무치가 굉장히 크죠. 얼굴은 이렇게 조금 요상하게 생겼으면서 좀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좀 잘생겼습니다. 색깔은 이렇게 녹색형도 있지만은, 야야야 너무 아야야 아파라. 얘처럼 조금 더 옅은 애도 있고 발색 차이가 다소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얘, 우와 얘도 엄청 크다. 여러분들이 들판에서 그냥 평소에 이제 보는 그런 풀무치 메뚜기와는 완전 크기가 다른데, 이 친구들은 제가 알기로는 메뚜기목의 메뚜기과에서 풀무치 속에 들어갈 겁니다 아마. 야 이 두 마리가 크네. 둘 다 암컷이고요. 야 싸우는 게 아니라 얘네는 실제로 막 물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한다고 물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 먹을 수 있는 것만 이제 물어뜯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은 자연에서 이제 벽가식물 있죠, 그런 것들을 많이 뜯어서 먹습니다. 하루에 이제 100마리가 한 5kg 정도를 먹는다고 해요. 이 풀무치가 한번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대량 발생을 해서 바로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작은 애들이 굉장히 많이 대량 발생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풀무치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살아가는데 둘 중에서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에 널리 분포해서 살아가고요, 유럽에서도 간간히 보인다고 합니다. 아 이렇게 보니까 큰 게 느껴지시나요? 아, 이 친구들은 오늘 사막이야 픽시프로게 먹이를 한번 쳐보려고 합니다. 먹이기 전에 앞서서 소개시켜 드릴 친구가 또 있습니다. 바로 짜라란, 바로 왕사마귀인데요. 와 진짜 크죠. 대략 한 9cm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 눈이 굉장히 똘망똘망하고 이쁜 친구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전역에서 이제 흔하게 볼 수 있는 사마귀인데, 이렇게 큰 거는 사실 좀 또 섬 쪽에 좀 많이 살아가고 있어요. 야 보죠. 오요요요요. 지금 사마귀가 본능적으로 순간적으로 느끼는 건데, 생물이 오니까 지금 무서워서 이렇게 공격을 하지 않고 움츠려서 도망가는 행위를 합니다. 선풀무치가 깡패거든요. 와. 자 오늘 큰 형님 나오십니다. 짜잔. 와 진짜 크죠. 지금 제가 키우는 개구리 중에서 가장 제가 좋아하는 개구리인데, 아이고 너 여기 탈피 중이었구나. 신기하죠 개구리는 이렇게 탈피를 하면서 때를 먹힙니다. 이 친구를 소개시켜 드리자면,
아프리카 황소개구리라고 불리는 픽시프로그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나중에 뭐 2kg까지 커지고 현재 1kg니까 더 많이 커지는데 이 친구에게 한번 괴물 메뚜기를 한번 먹여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설명, 어이구 오네, 앞으로 오네 먹으려고 오네. 제가 설명을 한번 잠깐만 드리자면, 우선 이 픽시프로그는 실제로 이제 자연에서 웬만한 거는 다 먹습니다. 막 뱀, 가재 또는 그냥 물고기 아니면 곤충, 말벌 뭐 등등 먹을 수 있는 거는 다 삼킵니다. 최근에 이제 거물이도 먹었는데 굉장한 친구죠. 이 친구에게 한번 이 괴물 메뚜기라고 하는 풀무치를 먹일 겁니다. 자연스럽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먹는지. 근데 아마 먹을 거고 뒷다리 가시 이런 거는 사실 문제가 되진 않아요. 이렇게 성체급한테는. 우와! 이 풀무치들은요 여러분, 잠깐만, 야야, 얘가 지금 열로 왔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풀무치들이 있어서 온 거거든요. 아마 먹을 겁니다. 픽시야, 너 얘 먹으려고 했던 거 아니니? 여러분, 생물 유튜브 하지 마세요. 힘듭니다. 너 설마 내 발가락 아니지? 모녀카락 하자. 여러분 안 먹네요. 안 먹을 때는 억지로 먹일 필요가 없습니다. 아유 아빠. 야 그만 좀 싸워. 왜 이렇게 많이 싸냐? 진짜. 냄새는 안 나네. 개구리 오줌 싸는 걸 처음 보네 또. 아유 너는 방금 똥 쌌냐? 들어가. 에이. 자, 어쩔 수 없이 좀 작은 친구에게 다리가 또 없는 친구를 한번 챙겨서 한번 줘보겠습니다. 오 뭐야? 오! 먹긴 먹는구나. 전 처음에 도망가는 줄 알았거든요. 자, 여기 날개는 좀 제거해 줄게요. 자, 이 픽시가 실제로 먹성이 진짜 좋다는 게 확 느껴지시죠? 근데 픽시는 생각보다 위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먹이뿐만 아니라 굉장히 큰 먹이도 잘 먹는데 굉장합니다, 진짜. 오, 꿀떡. 잘 삼겼어요. 잘 삼켜도 배가 별로 늘어나는 게 안 보이죠? 나중에 배가 볼록해질 겁니다. 근데 시간 지나면. 자, 근데 이 풀무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육용으로도 판매를 하고 또는 낚시 미끼용으로도 판매를 인터넷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만한 사이즈는 판매하는 곳은 없고요. 우리나라 토종 풀벌레이면서도 굉장히 이곳저곳에 많이 쓰이는 곤충이기도 합니다. 너도 먹었겠다. 네가 안 먹어서 내가 먹는다. 자, 아시죠? 에어프라이기에 넣어서 먹을 것 같아요. 세 마리인데 바로 간단하게 에어프라이기에 튀겨서 먹어볼게요. 자, 미우나 고우나 개구리들은 항상 피부호흡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몸에 이것저것 붙어있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피부가 안 좋다고 생각이 들면 탈피를 하기도 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늙은 세포를 벗겨내기 위해서 탈피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깨끗해졌다. 오, 진짜 맛깔나게 튀겨졌다. 오, 고구마 냄새 나는데? 실제로 이 풀무치들은 작던 크던 간에 옛날부터 많이 먹었던 음식이에요. 냄새 맡아봤구나요. 어때? 한번 먹어볼게요. 저 날개는 떼고 우선 여기부터 먹어볼게요. 오! 진짜 맛있다. 우와, 엄청 고소하고 진짜 맛있어요. 제가 이거 잡아서 이제 섬에서 나올 때 아저씨가 그랬거든요. 이거 엄청 맛있는 건데 커서 더 맛있다고 막 많이 드신다고 이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자, 이번에는 머리만 빼고 먹을게요.
밤고구만 맛이 납니다. 밤고구마. 와. 보이시나요? 머리 빼고 먹었거든요. 진짜 밤고구마 맛이 나요. 진짜 고구마 맛이 난다니까요. 거짓말 1도 없어요. 피씨가 지금 배불러서 안 먹는 모양입니다. 며칠 뒤에 다시 한번 먹여볼게요. 그로부터 4일이 지났습니다. 자, 우리 픽시에게 다시 개묘멸뚜기를 한번 먹여보려고 합니다. 이제 한번 먹어봐. 귀여워. 아니, 야, 밀어만 먹으면서 이걸 왜 안 먹어? 어, 왜 갑자기? 자, 이번에는 그냥 먹이를 한번 넣어놔봤어요. 자, 그렇다면 픽시가 안 먹으니까 여러분들 바로 9cm 초대형 왕사마귀에게 다시 재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뚜라미를 아주 야무지게 먹고 있죠. 아, 커도 너무 큰데? 아이, 어유. 여러분들, 풀무치가 워낙 크니까 사마귀는 또 똑같은 반응입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이 거대 메뚜기, 괴물 메뚜기를 한번 줘볼게요. 이 정도인데 안 먹는 거면 아마 픽시 프록은 아예 이 메뚜기 자체를 먹을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불개미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오랜만이죠? 저랑 항상 같이 자거든요? 요즘에는 밖에서 볼 수가 없어요. 자, 최근에도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붉은 불개미 발견됐다고. 저는 우리나라 토종 불개미를 키웁니다. 얘는 침이 없고 딱 다르게 생겼죠? 괴물 메뚜기 통째로 두 마리를 투입을 할게요. 근데 여러분들, 전에 비해서 물량이 많이 줄었어요. 얘네들이 육식을 제가 안 시키고 영양분이 좋은 젤리거든요. 그걸로 조금 먹였는데 개체수가 좀 많이 못 늘어나서 사이클이 끊겨가지고 이만큼이 지금 탈락이 됐어요. 그래서 절실합니다. 이 괴물 메뚜기가 제가 먹어보니까 밤 고구마 맛도 나고 아주 단백질이 아주 풍부한 것 같은데 이 통째로 한번 넣어가지고 한번 사냥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무조건 먹고 좀만 있으면은 오오오오 병력 타는 거 타고 올라오는 거 보이십니까? 야, 얘네가 지금 불개미를 놀라게 해가지고 불개미들이 지금 일제히 지금 여기 보이시죠? 야, 적군 들어왔어, 적군 들어왔어. 짧으면 5분인데 기면 한 10분 정도는 아마 사냥을 하는데 힘을 쓸 겁니다. 생각과 다르게 너무 빨리 제압했습니다. 지금 1분도 안 되고. 와, 불개미 산이 이렇게 센 겁니다. 지금 여기 녹색형이 있는데 녹색형도 방금 넉다운. 육식을 안 주려고 했던 이유가 여기 보시면은 이런 찌꺼기가 생깁니다. 밀엄을 줬더니 밀엄 찌꺼기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자, 잘 보이지는 않지만 개미를 좀 확대해서 보자면 실제로 불개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붉은 불개미랑은 완전 다른 체형이죠. 그리고 혀가 있어서 보통 먹이를 먹을 때 액체로 흡입을 합니다. 그리고 절단해서 고체는 애벌레한테 먹이고 그러죠. 와, 진짜 5분 만에 KO입니다. 자, 아마 시간이 지나면 분해될 건데 불개미들은 턱이 그렇게 절단 능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뭐 다리 정도만 떼고 배 부분 좀 파서 한 구멍이 생기면 그쪽으로 파고 들어가서 먹는 습성이 있죠. 먹지 않아서 너무나도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 여러분 돼지 이쁜 거 아시죠? 자, 재밌게 보셨으면은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우리 돼지 나중에 또 좋은 거 사다가 아니 잡아다가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신에 요거 작은 귀뚜라미 먹어. 너 진짜 이거 먹으면 배신이다. 진짜 먹으면 배신이다. 아, 저건 또 먹네. 에이, 대신 녀석아. 그래, 이거나 먹어라. 편식이나 하고 말이야. 아이, 에이.